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신명기 27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사용하는 돌은 자연석이어야 했습니다. 연장으로 깎고 다듬은 돌은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쁘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선 다듬은 돌로 제단을 꾸미는 일은 가나안 부족들의 제단 장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게 되면 결국 제단을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공을 들이게 될 것이고 급기야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무너질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죠. 훗날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하셨습니다. 다듬은 돌에 마음을 둘 일이 전혀 아닙니다. 건물이나 시설이나 장비나 미관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거는 건물을 우상으로 삼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